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명민입니다. 네, 멘드님 수고하십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. 저 어떤 종목인가요? 팬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네.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CJENM. CJENM. 예. 네.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? 67,000원에 13%입니다. 67,000원에 13%요? 예. 아, 이거 보니까 그 최근에 좀 떨어졌잖아요. 예, 좀 떨어지네요. 네, 그때 떨어질 때 사신 거예요? 아니면 그 전에 사신 거예요? 그 전에 샀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아, 그 전에 사가지고 지금, 추가 매수 이런 건 안 하시고 그냥 갖고 계신 거예요? 예, 예, 갖고,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. 아, 최근에 보니까 이제 CJNM이 그 전에도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. 예, 예. 그리고 대규모 또 위상증자 또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었는데, 근래에도 보면 지금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. 네.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막 밀려요. 네. 미국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네. 지금 CJENM은 이제 실적 우려 때문에 3분기 실적,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다시 밀린 것 같은데, 네. 지금 이제 CJENM은 솔직히 어느 정도 좀 위험하거나 좀 안 좋았던 그 시기는 많이 지나가지고, 네. 지금 여기서는 회사에 대한 어떤 문제는 저는 없는데, 다만 이제 실적에 이제 재료들이 붙어줘야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지금은 CJNM은 혹시나 추가 매수를 더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? 지금은 한 6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생각 중입니다. 아, 6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요? 네. 좋은 생각이세요. 저도 네. 지금 이제 제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6만 원 이하라는 건 저는 한 5만 9천 원 정도? 네. 네, 그 정도 가격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네. 5만 9천 원 정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5만 9천 원보다 조금 이제 내려온다면 네네. 그때 추가 매수해서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. 네. 지금 13%니까 뭐 3% 정도만 네. 더 하셔도 괜찮아요. 네. 어차피 매수 가격 차이가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 안 나니까. 예, 네, 지금 뭐 얼마 안 나니까. 그렇죠. 네, 네. 그래서 추가 네. 매수는 좀 낮을 때 하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네.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. 그러면 네. 이게 위쪽으로 이제 기간 아마 제가 이 종목을 사셨다는 건 시간도 좀 약간 여유 있게 보실 생각이신 예. 생각으로 그죠? 예, 사신 거죠.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나중에 7만 5천 원 정도 기다리시면 이 가격에서 팔 수 있는 예. 기회 올 거예요. 예, 네. 예. 그러면 그때 파시면 되거든요. 만약에 떨어지면 네. 예. 네. 만약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안 떨어지면 예, 예. 그냥 이제 7만 5천 원까지 가는 거예요. 네. 예, 이렇게 해서 네, 수익 잘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예,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, 그러세요? 좋은 말씀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희가 통했네요. 고맙습니다. 네. 예.